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좀 내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또 이런 날씨에 노숙 봄날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에 또 영상, 노숙에 관한 것도 영상을 다뤘었는데, 지금 이 노숙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또 샘플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샘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기회가 되는데, 자, 굉장히 이쁜 다육이죠? 근데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뭐냐? 바로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애벌레예요. 이게 사실은 이집 안에 있을 때는 뭐 나방이나 나비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노숙했을 때 굉장히 자주 보이는 피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애벌레에 대한 피해입니다. 애벌레가 이런 식물에다가 알을 까놔요. 알을 까놔가지고 이게 이제 알이 부화하면은 이 식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가 이 노숙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아이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피해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실제 피해가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다육식물이 산타마리오라는 다육식물인데, 밑에 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하죠? 위에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니, 입장이 없어졌어요, 위에가. 아예 뭐, 형태가 없어졌고, 이 밑에 위쪽 보시면은, 누가 손톱으로 긁어 놓은 듯한 그런 자국들이 이곳저곳 그냥 막 사방대에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걸 봤을 때, 이 다육식물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연한 부분이거든요. 연한 부분인데, 이또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연한 입장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생장점 부분 있잖아요. 생장점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뻤던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런 벌레들 때문에, 애벌레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안 이뻐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봄철에 특히나 많이 생기는 건데, 자, 지금 이 아이는 그래도 입장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가 또한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지금 이 아이인데, 사실 이 다육식물이 상태가 진짜 너무 좋은 다육식물이었어요. 정말 입장도 큼직하니, 뭐 잡티라고는 없이 너무나도 이쁜 다육식물이었는데, 지금은 뭐 자구 상태가 굉장히 좀 작아졌죠? 칸테라는 다육식물인데,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칸테 자체가 얼굴이 굉장히 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달 전에 이 아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자,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이,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큰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애벌레가 밑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 목대를 다 먹어버렸어요. 먹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약간 덜렁덜렁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멍들 보이시나요? 이게 애벌레가 이 안으로 침투한 구멍이에요. 침투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이제 일일이 굼벵이 파듯이 있잖아요. 안에를 다 해 뒤집어가지고, 말이 잘안 되네요. 뒤집어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뽑았는데, 이 벌레들이 거의 뭐 15마리 이상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밑에도 그러고, 이 사방대가 이 벌레 들어간 구멍들 있잖아요. 다 이게 벌레 들어간 구멍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좋았던 다육이를 밑에도 이 자국 완전히 다 파먹어가지고, 와,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좋았던 다육이인데 이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벌레를 없애가지고 회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목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목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게 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물웅병이랑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건강했던 아이도 이 벌레들이 파먹기 시작하면은 망가지는 게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벌레 보여드렸죠? 그 애벌레가 이제 봄철에 가장 큰 피해를 줘요. 이 겨울철에는 냉해, 여름철에는 이제 물웅병에 대한 피해. 근데 그런 피해들에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가 이 봄철에 애벌레에 의한 피해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건데, 이 약간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 농장에서 봄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이런 애벌레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발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발견이 되지 않으면은 진짜 정말 좋았던 그런 묵은둥이들도 갈가 먹어버려가지고, 저희가 봄에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기 전에, 퍼지기 전에 잡기 위해서 신경이 곤두서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피해 보신 분들도, 노숙 중에 피해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봄철에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쳐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기가 좀 크잖아요. 손으로 잡기는 좀 징그럽고 하니까 핀셋 같은 거를 구비하셨다가 좀잘 살펴보셔서 그런 아이들을 초기에 잡아주시는 게 이쁜 다육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약이 있잖아요. 친환경 농약이 있는데 그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애벌레들한테는 잘 듣지를 않아요. 거의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애벌레한테는 약간 저독성 농약 있잖아요. 매머드나 그런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애벌레가 까다로운 게 예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애들이 쳐가지고 알을 까가지고 충분히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봄철만큼은 조금 더 다육이를 좀잘 살펴보셔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생겼을 때 즉시 대처를 할수 있어야지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이 두꺼운 목대를 이걸, 아우, 진짜 화가 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피해가 좀 되도록이면은 많이 없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벌레도 핀셋으로 제가 잡아서 없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열심히 좀 찾으셔가지고 애벌레 피해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